정균, 내 황실 겁박하고 국정을 농단한 해주감은 난신적자들의 목을 베어 위태로운 사직을 바로 세울 것이다. 뭐라? 경대승, 니놈 해비가 내 발치의 머리를 조아리고 자식 놈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꼴을 불쌍하게 여겨 내 놈을 여적껏 살려두었거늘. 내 놈이 배은망덕하게 해주 가문에 도전하여 멸문주하를 자초하려는 것이냐? 나 경대승은 정주 가문의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내 놈의 목을 베려는 것이 아니라 사직을 더럽힌 난신적자를 죽여 천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대의로 칼을 뽑은 것이다. 정균! 네 대의 앞에 물어볼 걸고 네 놈의 피로 대죄를 씻거라. 이놈이! 전룡 행수, 자네를 만나다니 천우신조로구먼. 하늘이 우리 해주 가문을 버리지 않으시었어. 지금 경대승이가 군사들을 이끌고 황궁에 들어와 반역을 도모하였네. 전룡 행수, 당장 전룡군에게 명하여 경대승의 목을 베라 하게. 현룡 행수, 황궁왕 사정이 경각에 달렸거늘 어찌 아무 말도 아니하는 겐가? 경대승은 반역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난신적자의 목을 베고 사직을 바로잡기 위한 대의로 거슬한 것이오. 역시 네 놈도 경대승이야 한톤 속이었어. 어승, 내 네 놈을 총애하였거늘 네 놈이 어찌 내 발뒤꿈치를 물을 수 있단 말이냐? 내 독재를 주어
네놈 목숨까지 살려주었다는 어찌! 명분을 내세운 분들, 이놈도 전하를 죽이기 위한 야심 때문에 거사를 하였으니, 이놈 또한 제명에 죽지는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죽을 수는 없어. 아, 기도를 죽을 수가 없지. 네, 반드시 살아남아 나를 기망하고 배신한 놈들과 광시를 도둑내고 우리 해주 가문에 왕실을 세운 것이야. 무신정변을 주동했던 정중부의 아들로
조위총의 사경반란 와중에 이의방을 참사하여 무소불위의 철퇴를 휘두르던 이의방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중부에게 권력을 쥐어준 인물이다. 정중부 정권의 실세로 조정과 군부의 인사를 좌지우지했으며 황제조차도 정균의 위세를 꺼려 그 허물을 질책치 못했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그 후 황제의 사유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다가 평소 적대하던 경대승에게 척살됐다. 정균의 죽음은 곧 정중부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야.